자, 지금 일어난다. 다음 문제 해볼게요. 11-5번 문제 풀이가 계속합니다. 자,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표본 공간이 이제 1부터 12까지 12개가 이렇게 있네요, 원소가. 이렇게. 자, 그 다음, A는 4, 8, 10이죠. A는 4, 8, 12. 4의 계수인지 합이네요. 이때 사건 A와, 사건 A와 독립이고, A와의 교집합이 두 개인 사건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말이네. 자, 이제 조언이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A와 독립이고 그 다음에 N, A, 교, X가 두 개인 X의 집합 개수. 지금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X라는 집합은, X집합은 A와 뭐라 그랬니? 독립이라 그랬지, 독립.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집합? 교집합. 됐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교집합인데, 교집합이 지금 몇 개야? 두 개잖아. 전체가 몇 개고, 12개고. 그치? 무슨 말이냐면, N, A, 교, X. 이게 이제 두 개니까. 자, P, A, 그 X는 그러면 뭐가 되냐? 6분의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고? P, A 곱하기. P, A는 뭐는 뭐야? 3개니까? 12분의 3이잖아. 그렇지? 4분의 1이겠죠? 4분의 1 곱하기 p,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되십니까? 이게 이제 뭐에 의해서 한 거지? 독립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지, 일이. 교집합은 두개 곱하는 거하고 뭐하다? 같다. 이런 조건이 이런 거지.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 px라는 것은, 자, 이제 이게 2고 3이잖아요. 2고 3이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3분의 2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원소의 어떤 이제 개수를 좀 따져야 되니까 이 친구를 갖다가 뭘로? 12분의 8로 생각해 보는 게더 좋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자, X집합은 일단 원소는 몇 개야, 원소? 원소, 즉 NX는 8개다라는 걸 내가 딱 알았어. 그치? 그런데 NX가 8개인데 자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냐라고 봤더니 여기서 A하고 X의 교집합이 두 개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얘는 X집합은 누구? A에서 몇 개? 두 개를 가져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A가 아닌 거 A여에서 몇개 가져와? 6개를 가져와야 되겠네. 그래서 몇 개를 만들어? 8개를 만들어야 되겠지. 돼요? 교집합이 두 개니까 A에서 두 개를 가져오고 A가 아닌 거에서 6개를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자, X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A에서 두개 가져온다고 했는데 A가 지금 몇 개야? 세 개잖아. 그치? 그래서 31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 A가 아닌 거는 지금 12개 중에서 A가 3개니까 A가 아닌 거는 9개가 되겠지. 그치? 9개에서 6개를 가져온다. 9시 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32예요. 1이 아니고 이렇게 32. 이 친구를 계산을 해보시면 답은 252개가 나오네요. 이만큼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설명을 들으면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A와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우리는 어디를 먼저 시작을 하자? 교집합을 먼저 시작을 하자. 교집합을 먼저 파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 교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A의 확률도 내가 원소의 개수를 아니까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X의 확률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X라는 거는 8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이제 그 원소를 가져야 되냐라는 거는 교집합이 이제 A형 교집합이 두 개니까 8개 중에서 A에서 두 개를 가져와야 되고 A가 아닌 거에서 6개를 가지고 오면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1-6번이네요. 어느 회사의 전체 직원은 기혼 남자가 6명, 미혼 남성이 20명, 뭐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래서 뭐 이거 표로 이제 그려도 되고요. 어쨌든 뭐 볼게요. 자, 기혼 남자. 자, 기남. 기남이가 몇 명이라고? 6명. 그 다음에 기여. 기여가 36명. 그 다음에 미남. 미남이 많네요. 20명. 그 다음에 미녀. 몇 명인지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X명.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뭐라고 했어? 이 회사에서 직원 중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선물을 주기로 하였다. 선택된 직원이 남성인 경우 사건 A. 그럼 사건 A가 뭡니까? PA는 뭐죠? 남성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전체는 몇 명이니, 전체? 전체는 X고요. 여기가 얼마야? 62명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62분의 남성이 뽑힐 확률은 26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PA는 이거겠지. 당연히 뭐 이거 별거 없죠, 이거는. 그 다음, 미혼인 경우가 P. 자, 미혼. 그러면 PB는 분모는 X 플러스 60이랑 똑같을 것이고요. 자, 미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미지수가 지금 X가 들어가 있고요. 무슨 조건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독립이라는 권을 줬잖아. 그치? 독립이기 때문에 당연히 PA교비. 그럼 PA교비는 뭐가 되지 얘들아? 미혼 여성 이렇게 됩니까? 맞나? 이 남자 얘는 미혼. 그러니까 미혼 남자지. 미혼 남자. 그럼 미혼 남자는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62분의 20 이렇게 되겠네. 미혼 남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누구하고 이제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얘하고 이거에 뭐하고? 곱하기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뭐 분모 하나 없애버리고 나머지 X에 관련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뭐 괜찮겠죠. 그쵸? 넘어갈게요. 답은 120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자들이 월등히 남자보다 많은 걸로 봐서는, 그리고 미혼 여성이 120명으로 많은 걸로 봐서는 광고 쪽을 하는 회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5년 뒤에 수빈이가 여기 취직해 있겠죠. 자, 그 다음 11-7번.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A는 뭐가 되겠니? 뭐 1, 3, 5 이렇게 되겠죠. 홀수니까. 피A는 2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6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M의
약수가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라고 했네. M 이하의 자연수 6의 이하 6의 약수 M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PB라고 했어. 그러면 PB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뭐를 결정을 해야 됩니까? M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볼게요. 자 PA는 일단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M을 1이라고 한번 해볼게. M이 1이라고 해보면 PB는 뭐라는 얘기니? 1의 약수 이런 말이지. 1의 약수니까 당연히 PB는 뭐가 되겠어? 이때는 PB가 6분의 1이 되겠지. 가능하겠죠? 어, 그 다음에 M이 2일 때 M이 2일 때 PB는 뭐가 됩니까? 1, 2니까 3분의 1 되는 거 충분히 알 것이고 여기서는 B라는 집합이 잘 봐봐. B가 1이야. 얘는 B라는 집합이 1, 2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M이 3일 때 M이 3일 때 B는 뭐가 되겠어? 1, 3이 되겠지. 그러면 P, B는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M이 4일 때 M이 4일 때는 B는 1, 2, 4가 될 것이고 P, B는 2분의 1 M이 5일 때 P, B는 3분의 1 2로니까 3분의 1 B는 2로 M이 6일 때 P, B는 3분의 2 B는 1, 2, 3, 6 이렇게 되겠다. 일단은 이거를 다 세팅을 해놔야 되겠지, 그치? 어쩔 수 없어요. 다 세팅 다 해야 돼, 이거 세팅 다 이렇게. 상황도 달라지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PA와 PB가 독립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모두 구하래. 자, 문제는 뭐냐면 PA와 PB가 뭐가 되는? 독립이 되는. 자, 독립은 그냥 뭐라고? 교는? 교는? A, 교, B. 아, 뭐야? 그런 A, 교, B가 뭐야? 교는 A 곱하기 B 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자, 얘부터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뭘 해보냐면, 잘 봐봐. 지금 A가 1, 4,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 B는 지금 얘네들이야. B는 얘네들, 이쪽들. 예, 그치? 그래서,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교집합.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보자. 자, 교는 A 곱하기 B가 되니까. 그럼 교는 뭐야, 교는? 1 하나이지, 1 하나. 1 하나면 6분의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PA는 뭐야? PA는 이미 2분의 1 곱하기. 얘는 B는 뭐지? 6분의 1이잖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그치? 왜? 교집합과 곱하기의 결과가 같아져야만이 우리는 독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해되겠니? 되겠어? 나머지 해봐. 자, 2-6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했네요. 자, A1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 자, 이러한 등산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일단은 AM부터 구해볼까요? 자, AM 구하면 선생님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공차 N이라고 했지, 그치? 이거 마이너스 4N 하시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야 된다고? 5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플러스 뭐가 되면 되겠어? 54. 이게 바로 AN이 되겠지. 자, N번째 항까지 항이 SN이고요. 시그마. 어디서부터? K 이퀄 N부터. N 플러스 5까지의 AK. 자, 이렇게 되겠네. 3입니까? 오케이, 4. 자, 4. 어, 이거의 값이, 아, SK네, AK가 아니라. SK. 자, 이것까지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M에서부터 M 플러스 하잖아. 그래야 하는데. 일단은, 시그마가 나오면, 일단 시그마를 조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뭔가 파악이 확실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펼쳐봐야겠다, 알겠지? 펼쳐보면은 얘는 SM 플러스 SM
1, Sn 플러스 2, Sn 플러스 3, S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Sm이라는 거는 m까지의 합이 되겠지. 그치? 얘는 n 플러스 2까지의 합이고, n 플러스 2까지의 합, n 플러스 3까지의 합, n 플러스 4까지의 합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근데 얘가 뭐가 되면 좋겠냐면, 최대가 되면 좋겠다고 했어. 그치? 그러면, 최대가 된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지금 일반항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처음에 이제 50에서부터 40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어떤 SN의 맥시멈, 최대값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어디까지 더할 때가 되겠니? 양수까지 더할 때가 되겠지. 양수까지 더하고, 음수로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어떻게 되니까? 합이 깎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54가 0보다 작아지는 게 어디서부터냐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넘어가니까 4n이 54가 되고요. 약분하면은 27이 되니까 아 n은 13.5가 넘어가면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를 뭐냐면 13번째까지 A13까지는 얘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고 A14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SN의 최대값은 자 SN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최대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S 뭐가 되겠어? 13이 최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이해되겠지? 어. A13까지가 양수라고 A14부터가 음수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양수에 해당하는 13번째 항까지를 더했을 때가 이게 뭐가 되겠지? 최대값이 되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S13이 최대라고 한다면 자 S12하고 얘들아 S14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해보자. 한번 따져보면은 S12는 뭐지? S13보다 작은 값이지. 그래 안 그래? 정확히 얼마가 작습니까? A13을 더하지 않은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A13을 더하지 않은 값이 되겠지, 그치?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얘는 A13은 지금 얼마냐면은, 여기다가 13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2니까, 2가 되겠죠, 2. 맞죠? 그러니까, A12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누구를 뺀 거하고 똑같아? 2를 뺀 거하고 똑같지? S13 빼기 2하고 똑같겠지? 이해돼? 돼요? 어.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S14는? S13에서 누구를 뺀 거니? S13에서 누구를 뺀 거야? S14를 더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S13이 있고요. A14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이거든. 그치? 그러면 S14라는 건 S13에다가 이거를 더한 거가 되겠지. 됐어요? 결론적으로 얘도 마찬가지 S13 빼기 뭐가 된다?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아니 어려운 얘기 아니고 여기 봐봐.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 A13이라는 친구가 얘들아 2고 A14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야. 40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A12라는 친구는 아니 S12라는 친구는 뭐냐 그 얘기지. S12는 S13에서 A13을 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빼기 2거란 얘기지. 이거 A12는 S14라는 거는 뭐냐면 S13에서 A14를 더하는 거잖아. 근데 A14가 마이너스 2잖아. 그쵸?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S13-2가 된다는 얘기지. S13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S12하고 S14는 결국에는 무슨 값이 되는 거니? 같아진 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S12는 여기에서 4는 더 뺀 거가 되겠지. 6은 더 뺀, 그 다음 값이 6이거든. 그치? 어. S13이 2니까 S12는 3만큼을 더하면 6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S13이 최대값이 되고 두 개는 같은 값이 되고 S11과 S1은 15는 그 다음 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이러한 2차 함수의 이러한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왜 이제 그러냐라고 보면 보세요. 얘들아 A에는 N에 관한 몇 차식이니? 1차식이잖아, 1차식. 그치? 근데 SN이라는 거는 뭐가 되지? N에 관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D니까 2차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SN의 결과는 2차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대값을 구하고 나면 그 전 거들은 뭐가 되는 거야? 같은 값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AN과 SN의 개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 그렇지. 얘가 2차함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체킹을 하시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겠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야. 어쨌든 자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KN부터 KN 플러스 4까지 즉 항이 몇 개야? 항이 5개죠. 이렇게 항이 5개를 더했을 때 얘가 뭐가 되면 좋겠다고? 최대가 되면 좋겠다고 그랬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위에 있는 친구들 5개를 당연히 더한 게 가장 최대값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5개를 더하는 거랑 이렇게 5개를 더하는 거랑 그거보다는 당연히 위에 있는 이렇게 5개를 더했을 때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괜찮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m이라는 수는 얼마가 되면 됩니까? 11이라는 값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네. 선생님이 지금 배경 설명하느라고 조금 길어진 거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다 이제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결론은 이 얘기지. SN의 최대값이 언제까지냐? 당연히 AN이 양수일 때까지 더하는 게 당연히 뭐야? 최대가 되겠지, 그치? 그렇게 따지고 보면 S13이 최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럼 S13이 2차함수의 꼭지점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씩 떨어지는 거는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 상황에서 이 시그마의 값이 최대값이 되기 위한 M의 값이 얼마냐? 지금 그 1이니까 5개니까 얘를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두 개 빠지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3이니까 두 개 빠지니까 11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하고 연관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요. 등비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비수열의 뭐 기본적인 공식 문제들은 너희들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풀어보시면은 또 약간 어글어글해집니다. 그리고 3점짜리 문제들이니까 풀어보시고 2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6 5개의 실수 A, B, C, D를 자, 5개 실수 A, B, C, D가 있대. 실수 적당하게 배열해서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A, B, C, D의 순서는 몰라요. 알겠지? 뭐 순서는 몰라.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B가 이 수열에 몇 번째 항이 됐으면 좋겠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자, 가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는 루트 10이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는 힌트는 당연히 뭐겠어? 2는 CD의 등비 중앙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2는 CD의 등비 중앙이야. 그러면 CD 사이에 2가 반드시 뭐야?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 가를 가지고 되는 거, 물론 이제 뭐 나하고 다까지 다 확인해보고 이제 뭐 하셔도 상관없는데 가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C, D, E의 포지션을 한번 뭐 할 수 있어? 해줄 수가 있어.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 자, 일단은 C, E, D, 땡, 땡 이럴 수가 있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등비중으로 맞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하고 얘도 뭐 할 수,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면 D, E, C, 땡, 땡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 수가 있니? 얘네들이 자리 하나, 자리 하나 옮겨도 되겠지. 자리 하나 옮기면 땡, 땡, C, D, 아니 C, E, D, 땡 D, E, C, 땡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자리 한칸 옮긴 거야. 또 한칸 옮길 수가 있겠지. 또 한 번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땡, 땡, C, E, D. 땡, 땡, D, E, C.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 등비 중앙에 있는 것이 떨어지도 되겠지. 한칸 떨어져 있어. 한칸 떨어지면 어떻게 돼? 뭐, C, 땡, E, 땡, D. 이렇게 되겠지. 자리 바꾸는 거니까 D, C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족권을 보고 이 정도의 어떤 틀을 우리가 모아 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나볼게요. 나를 보면 이거는 뭐지 얘들아? 2분의 A가 D분의 C다. 자, D분의 C다. 이 얘기는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게 뭐라는 게 간단한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A, D의 곱과 C, E의 곱이 뭐야? 간단한 얘기야. 자, 이게 간단한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세요. 등비수열 한번 보시면 잘 봐. A1, A2, A3, A4, A5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았어, 안 같았어? 같았지? 곱하기, 그치?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같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뭐를 보면 되냐면은, 넘버. 자, 두 번째와 네 번째지. 합쳐서 여섯 번째가 되겠지. 얘도 첫 번째, 다섯 번째니까 합쳐서 몇 번째, 여섯 번째가 되겠지. 즉, 넘버의 합이 같으면,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응?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A의 곱 되는 게 몇 번째인지 몰라. 쉽게 말하면 얘가 첫 번째, 얘가 만약에 다섯 번째면 얘가 6이잖아, 6. 그럼 얘가 뭐 2, 4, 4 이런 거 가능하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 정도로 일단 얘는 더 이상 뭐 얘가 일단 뭐 할 수는 없으니까 냅두고요.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니까 아, A가 B보다 뭐 하는 거야? 작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여기 이제 빈칸에 있지. 빈칸에 누가 들어가야 돼? A, B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A, B 자리는 다 뭐 할 수 있어? 정해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정해줍니까? 여기 A, 뭐 B, 이렇게 뭐 A, B, A, B, A, B, 써주면 되죠. A, B, A, B, A, B, A, B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그치? 얘를 가지고 파이널 뭐 하면 돼? 결정 지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냐면 A, D니까 자 얘는 뭐야? 3하고 4잖아. 그래 안 그래? 3하고 4. 그 다음에 C, E니까 C, E는 뭐야? 이렇게잖아. 이렇게.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고? 3, 4니까 7이야. 얘는 1은 5니까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같아질 수가 없다고 해? 넘버의 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너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 D는 이렇게 하니까 얼마입니까? 1이고 4니까 5가 되는 거지. 5가 되는 거 C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 너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야. C 아 C구나. 아. 이렇게 아니지 그치? 안 되지 어차피 이런 두 번째 거자 C 어디 있어? A D A D가 이거잖아 이거.
그럼 얘는 첫 번째는 네 번째잖아. 다섯 번째 더한 5지. 이거만 해도 5잖아. 뭐. 근데 C이잖아요. 아 C.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너는 여기 알파 책가지 있네. 너는 된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잠깐 볼게요. A, D. A, D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D. 그 다음에 C니까 이렇게 되겠네.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 뭐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이 A, D. A, D고 얘는 C 이렇게 되니까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A, 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 D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 E는 이렇게 되니까 니네도 안 된다. A, D 이렇게 되고요. C 이렇게 되니까 니네도 안 된다. A, D 이렇게 되고 C, E 이렇게 되니까 니네도 안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가능한 거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문제 뭐 물어봤습니까? B가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결론적으로 B는 몇 번째 항이다? 다섯 번째 항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볼게요. 3-27번이에요.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좌표를 p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pn을 갖다가 an, bn이라고 했는데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 a0는 1이고 b0는 0이다. 자, 가주권에서 A0는 1이고 B0는 0이다. 지금 여기 봐봐. A하고 B가 지금 뭘로 이루어져 있어? 좌표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걸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아, P0가. P0라는 거는 한 번도 안 움직인 거가 되겠지. 그냥 처음에 이제 어떤 출발선상 있는 거지. 걔가 지금 1,0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생각? 걔 걱정이 구분을 못하겠어? 봐봐. 여기 봐봐. AN, BN이 뭐냐고. PN에 X좌표, Y좌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0가 1이고 B0가 0이라는 거는 P0가 뭐라는 얘기야? 1, 0이다 그 뜻 아니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 조건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점 P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번째 점은 n번째 점에서 그쵸? pn에서 지금 어려울 거 없어. 이렇게 써있어요. 복잡하게 보이는 거야. 1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 즉 반지름이 1인 1의 홀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18분의 파이만큼 이동한다고 했지. 18분의 파이만큼은 파이는 되니까 뭐 180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렇지? 즉 10도씩 이동하겠다 그 뜻이야.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이라는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P0가 지금 어디라고 얘들아? 1,0이지. 그럼 걔는 어디니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P0라는 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P1은 뭐가 돼? P1은? 얼마큼씩 움직인다고? 파이분의 18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는 10도씩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지. 한번 움직일 때마다 10도씩. 10도씩 움직이니까 뭐 이렇게 10도, 얘가 10도, 20도, 뭐 30도, 40도, 50, 60, 70, 80, 9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P9이 될 것이고 여기가 P18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P 뭐가 되겠어? 27이 될 것이고 다시 얘는 P 뭐가 되겠어? 36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뭐가 되겠니? P45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9의 배수들이 이제 정확하게 여기에 일단 가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9의 배수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P1부터 P9까지 10, 11, 12 쭉 하고 그 다음에 36까지 이렇게 오타시키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어요? 자,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AN하고 BN이 같아지는 점은 가다라고 했어. 지금 여기 봐봐. AN하고 얘들아 BN이 같아진다는 게 이게 뭔 뜻이지? 이게 X값과 Y값이 같아진다는 얘기지. 지금 PN에서 AN, BN인데 이게 같아진다는 거는 X값과 Y값이 같아진다는 얘기야. X값과 Y값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어떨 때 가능합니까? Y는 X라는 Y 꼴 X 선 위에 있는 것들이 X값과 Y값이 같아지는 거지. 돼? 그래서 이런 식의 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할게요. Y 꼴 X가. 자, 근데 Y 꼴 X는 여기 몇 도죠? 45도거든. 맞지? 45도야, 45도. 어렵나요? 괜찮죠? 그러면 45도니까 얘는 지금 몇 도씩 움직이지? 10도씩 움직이지. 그 다음에 45도에서 또 이렇게 돌아갈 때 얘는 이만큼은 225도야, 225도. 그치? 즉 45도나 225도라는 거기 위치에 있을 때 AN과 BN이 같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얘는 당연히 몇 도씩 움직입니까? 10도씩 움직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하고 여기에 같아지는 이 선 위에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존재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 됩니다. 327번을 찍은 친구도 되고 어디를 찍었겠니 얘들아? 존재한다가 3개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가죠. 약간 이 출제자가 뭐했어? 머리 쓴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CK는 CK가 뭐라고요? A의 18K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18K라는 게 결국에는 뭐지? 한 번일 때 18, 두 번일 때 36. 즉 18씩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즉 여기 있던 친구가 18 움직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겠지. 그래 안 그래? 다시 또 여기 있던 친구가 18 움직이면 이렇게 가겠지. 그래 안 그래? 즉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만 모아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라면 수열 CK라는 거는 공비가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공비가? 공비가 여기는 얼마야? 1, 1이잖아 1, 그치? 근데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뭐가? X좌표가, 그치? 그러니까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다시 1이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이었다가 공비가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 고민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주어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18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뭐 금방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AN 이꼴 BN이 같아진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거지. AN, BN이 같아진다는 건 X값과 Y값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두 개가 같아지는 건 당연히 Y 꼴 X라는 이 함수 위에 있는 점들만 같아지는 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풀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3-28번. 우리가 뭐 내신에서 했던 뭐 등비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죠, 다 그치? 단순한 계산 문제들은 이제 뭐 니네가 풀어본 문제니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25이퀄0이네. 자, 이거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하자는 얘기야.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야. 일단은 이렇게 두 근 얘기 나오면 얘들아 자동으로 뭐가 나와야 돼? 뭐 근과 계수의 관계는 무조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지?
K가 될 것이고 알파벳은 125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 자, 주어진 조건에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다음 베타.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뭐를 이룬다고 그랬니?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럴 때 양수 K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지. 자, 여기서 일단 어쨌든 뭐 등비 조건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등비 중앙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등비 중앙이니까 뭐 어떻게 해보면 돼요? 이거의 제곱. 제곱할 때는 뭐 얘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보면 이러한 지금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지금 뭐야? K잖아. 어떻게 하는 거래? 그 곱하기 값은 내가 지금 알고 있지. 나는 뭐 구해야 돼? K를 지금 구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이 식에서 당연히 나는 뭘로 바꿔야 돼? 얘를 더하기가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지. 거기에다가 K를 등장시키면 이제 K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숫자가 돼버리면 K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근데 이런 생각이 사실 자연스럽게 들어야 된다고 보이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 뭐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된다고. 더하기가 K값이니까 얘는 당연히 K로 더하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겠지. 넘기니까 뭐가 되겠어? 5 알파 베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승업 외모가 좀 짬짬구요. 뭐? 왜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얘가? 네. 제곱할 때는 알파 빼기 베타는 베타 빼기 알파 상관없어. 제곱할 때는. 근데 베타 빼기 알파보다 알파 빼기 베타가 편하니까. 그거를 보면서 얘들아 절대값이나 제곱은 얘가 이제 알파 빼기 베타든 베타 빼기 알파든 원래 알파 빼기 베타하고 베타 빼기 알파는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치? 이거잖아. 원래 얘네가 자리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절대값이나 제곱은 뭐야? 자연스럽게 부호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걸 알겠지 이제? 이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기본적인 공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빼기 값을 더하기 값으로 바꿔줘야 돼. 왜? K 더하기 값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이거죠. K 제곱은 얘가 이제 125니까 5의 3제곱이니까 5의 몇 제곱이 되겠어? 4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럼 K라는 거는 뭐니? 풀마 5의 제곱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네요. 근데 뭐 양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다음. 3-29번 문제 한번 볼게요.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세 수가 있네요. 뭐가 있냐면 A의 n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4제곱, 3의 6제곱. 자, 2의 4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그 다음에 B의 n제곱 이렇게 있어. 자, 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A의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얘기야. 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배열이 등비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까 2의 8제곱 곱하기 3의 12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니까 묶어서 A, B의 n제곱 이렇게 우리는 식을 쓸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지금 얘들아 뭘 구하라고 봐봐. 뭘 구하라고 그랬어? A,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최소값. 그럼 당연히 A, B가 최소가 되려면 누가 최대가 되면 되니? 얘가 최대가 되면 되겠지.
맞는 얘기 아니야. 얘가 최소이려면 얘가 최대가 되면 되고, 얘가 최대이려면 얘가 최소가 되면 되고, 그런 식이잖아, 항상. 주어진 또 어떤 하나의 주어진 값에서.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볼까요? 64라고 한번 해보면, 64는 얘들아, 8의 제곱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뭐도 돼? 4의 3제곱도 되고, 2의 몇 제곱이니? 6제곱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뭔가 정해진 어떤 값에서 얘가 커지면 당연히 얘가 작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커지면 당연히 얘가 작아지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오케이. 얘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 고정된 값이고, 이 값에서 이게 이제 이게 미니멈, 최소가 되려면 얘는 뭐가 돼? 맥시멈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갖다가 무언가의 n제곱의 꼴로 나타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려면 내가 알다시피 얘하고 이거의 지수가 뭐가 돼야 돼? 같을 수밖에 없겠지. 지수가 같으면 당연히 얘는 뭘로 맞춰야 되겠니? 최대 공약수가 4니까 4로 맞춰야 되겠지. 4로 맞춘다는 거는 얘는 뭐가 되겠어? 2의 제곱 곱하기. 맞죠? 얘는 3의 3제곱, 이거의 4제곱,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얘는 4, 얘는 27이니까 108이니까 108의 4제곱이 바로 AB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는 뭐니?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뭐인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돼야 돼. 그치? 얘는 4가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게 최소값이 되려면 얘가 최대값이니까 4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론적으로 AB라는 거는 108이라는 값을 뭐한다? 가지면 된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